급성 약물 중독은 국내외 유명 연예인들의 사망 원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급성 약물 중독이란 약물, 화학물질, 농약, 뱀 교상과 같은 자연독, 생활용품 등의 독성물질이 짧은 기간 안에 생체에 작용해 질병 상태에 빠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국내에서도 연간 35만 건의 급성 약물 중독이 발생하지만 안타깝게도 전문 치료기관 수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급성 약물 중독은 단기간에 약물, 화학물질 등이 과도하게 노출되어 용량에 따라 나타나는 부작용을 말합니다. 급성 약물 중독은 소아에서는 치료적 약물이 아닌 가정 내 비누, 화장품 등에 실수로 노출되는 무독성 노출 혹은 복용이 가장 흔하며 청소년기 이상의 연령에서 발생하는 약물 중독은 대부분 자살을 시도하는 등의 의도적인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40에서 50대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며 근래에 들어서는 노년기의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소아의 경우 불의의 사고 등에 의한 경우가 많으나 청소년기에는 교우관계, 가정 불화 등을 원인으로 수면제 등을 과다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장년기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우울증 등이 원인이 되어 자살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 노년기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는 자신의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치매 등으로 인해서 약물을 과다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약물은 처방된 양보다 과량으로 복용하면 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의 노출 경로는 경구가 아닌 흡입, 점막이나 피부, 혈관 주사 등으로 다양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중독된 약물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약재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구역 구토와 같은 위장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의식저하나 간질, 발작 등 신경학적 증상과 또 심한 경우에는 호흡부전, 심장마비와 같은 심혈관 질환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화학물질이 직접 피부에 노출된 경우에는 국소적인 자극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입으로 약물을 복용한 급성 약물 중독일 경우 빨리 안에 있는 약물이 혈액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응급처치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기도를 개방한다. 둘째, 중독 물질과 중독 시간, 섭취량을 확인한다. 셋째, 구토를 유도하여 위장을 비운다. 구토를 유발하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손가락을 넣고 구토 반사를 자극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혼미, 혼수 등의 의식이 저하된 환자, 경련 환자, 임산부, 6개월 미만의 소아, 심장질환 환자, 출혈에 소인이 있는 경우는 구토를 금기해야 합니다. 진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물에 대한 병력을 아는 것입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주변에 떨어져 있는 약물이나 주변 정황을 잘 살펴보셔야 하고요. 이를 갖고 병원에 오셔야 쉽게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일부 약재에 대해서는 혈중 농도를 통해 진단을 내릴 수도 있지만 이는 제한적입니다. 당시의 상황이나 발견 당시의 환자의 상황을 알려주시는 것도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치료에 앞서 환자의 증상이 약물 중독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빨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평소에 환자나 가족들이 먹던 약물이 있다면 없어진 약물이 있는지, 빈 약봉지가 있는지, 있다면 그 종류와 양, 약물에 노출된 시간을 파악하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약물을 흡수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위세척이나 약물 흡착을 시킬 수 있는 차콜 등을 투여할 수 있고요. 일단 흡수된 약재는 체외 배설을 통해 제거가 가능한데 수액 공급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시키고 또 혈액 내 독성 물질을 직접 제거하기 위해 혈액 투석, 혈액 관료 등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약에 대해서는 해독제 등이 사용될 수도 있고 대중적 치료를 통해서 중독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피부나 눈에 직접 노출된 경우에는 바로 흐르는 물로 씻어주시는 것이 더 이상의 흡수를 막고 피부 손상 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약물 중독에 따라 대중적인 처치와 더불어 특히 해독제가 있다면 해독 처치를 시행합니다. 대부분 약물에 대한 급성 중독이 회복된 후에는 별다른 후유증을 남기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요. 하지만 중추신경계 억제 작용을 나타내는 약물에 중독되었다면 호흡 억제에 의한 작용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치료가 잘 되면 후유증 없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유기인계 살충제의 경우 대표적인 신경을 억제하는 약물입니다. 치료 후에도 신경마비 등에 의해서 보행장애 등이 올수 있습니다. 또 강염기나 강산이 식도에 노출된 경우 식도 협착이 와서 음식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약물 중독 환자인 경우 반드시 위세척을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강산, 감염기 등은 식도에 손상을 줄수 있어 위세척을 하다 식도 파열 등이 올수 있어서 통상적으로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급성 약물 중독이 발생한 지 30분 이내면 물을 마셔 약을 희석해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약물 중독의 환자의 경우 위에 약재들이 남아 있을 수 있는데 물을 섭취하면 장으로 넘어가서 더 많이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위세척 등을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무엇보다 급성 약물 중독 상황에서는 환자 및 환자 가족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데요. 의도적인 약물 중독이라면 환자가 치료에 비협조적일 수 있지만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선 환자의 가족의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주변에 관심이 있었다면 예방될 수 있습니다. 화학 물질을 다루거나 독극물을 다루는 경우 보관을 철저히 잘 하셔야 되고, 우울증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노인의 경우 질환을 앓고 계시다면 주변의 지지를 통해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급성 약물 중독은 성인보다 어린이에게서 2.7배 자주 일어나는데요. 대부분 어른 부주의와 함께 어린이가 가진 호기심이 주 원인이 됩니다. 만약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의약품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급성 약물 중독 사고를 예방하는 길이 되겠습니다.